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계획과 목표로 새해를 맞이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것과 계획 세우기, 공동체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을 해외 선교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단체들이 연합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성탄절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텔 아비브 요파에도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가 열려서 시민들이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신년 할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